두 번째는 컨텐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컨텐츠 뭐 다 중요하지. 컨텐츠 뭐 어느 기업이든 뭐 어느 회사든 컨텐츠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컨텐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뭐 퍼포먼스가 멋지다, 뭐 춤 잘 추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첫째, 이 영상은 노래를 팔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가수들은 음반을 발표하며 뮤직비디오를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 여러 가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올립니다. 댄스 프랙티스, 무대에서 춤추는 영상을 춤추는 것을 연습하는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음반이나 자신들의 컨텐츠를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컨텐츠들이죠. 이 영상은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2013년 12월에 MBC 연말에 하는 가요 대제전이라는 이제 한해 결산하는 프로그램에 방탄소년단이 퍼포먼스로 무대에 오릅니다. 그럼 무대를 하죠. 이 퍼포먼스로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좀 내부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 방송 무대라는 건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카메라 워크나 그런 것들 자기들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충분히 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고 방시혁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퍼포먼스 디렉터가 방시혁 대표가 그러면 야 한번 만들어봐 해서 자기들이 기획했던 퍼포먼스를 100% 풀리 재현한 실현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노래를 팔기 위한 것도 아니고 뮤직비디오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잠재력을 보여주는 기량을 보여준 영상인 거죠.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영상인데 돈 들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지지 않으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에는 래퍼가 3명 있습니다. RM, 슈가, 제이홉. 이 친구들은 각각 2015년, 2016년, 2018년도에 믹스테이프라는 것을 각각 발표합니다. 일종의 솔로 앨범인데요. 자기가 만든 랩, 노래들을 이제 앨범 형태로 뭐 7곡에서 뭐 많게는 10곡 넘게까지 만들죠. 이 노래들은 멜론이나 우리가 아는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들은 그냥 공짜로 풉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나 자신들의 블로그 트위터를 통해서요. 그렇다고 노래 완성도가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이홉이 만든 저 최근에 발표한 앨범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실제로 제작하는 스태프들이 거의 다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저 각각의 앨범들마다 뮤직비디오도 한 편, 두 편씩 다 만들어서 기획사에서 그리고 역시 무료로 다 풉니다. 그리고 제이홉이 만든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빌보드의 차트인까지 됐죠. 빌보드 200 차트에 들어갔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돈 안 되거든요. 이거 사실 팔아도 돼요. 사줄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팬들도 많고. 그런데 저 공을 들여가지고 2015년 뭐 정도만 해도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많이 떴을 때는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들 알린다고 할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탑스타가 된 2018년에 7곡을 만들어서 저렇게 뮤직비디오와 함께 올리고 빌보드까지 올립니다. 돈이 안 돼요. 마케팅 기존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렇게 믹스테이프들이 있고요. 이게 방탄소년단 블로그인데요. 전체 보면 300여 개의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메뉴에 이제 오디오라고 있습니다. 55개가 있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오디오 메뉴 안에 있는 이제 컨텐츠들인데 다 그냥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들입니다. 이 커버라고 적혀 있는 거는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이제 따라서 다시 부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신들이 만든 자작곡 그리고 기존 앨범에 실려 있는 곡들을 다시 편곡해서 다른 버전으로 만든 노래들 뭐 등등 해서 이제 한 55 곡수는 훨씬 많죠. 앨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스팅 안에 이제 10곡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다 공짜입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MP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까지 붙여놨어요. 기존 기획사들이나 음악 통한 데서는 그런 식의 전략을 쓸 수가 없죠. 곡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음원으로 팔아가지고 내지 스트리밍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친구들 데뷔할 때부터 그랬고 세계적인 탑스타가 된 지금까지도 노래 들으세요 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팬들은 저렇게 뜨겁게 호응하죠. 저기 뭐 조회수나 뭐 하트 숫자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건 또 방탄소년단의 지금까지 한 주요 인터넷 방송들 목록인데요. 겁나게 많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런 이제 돈 되는 컨텐츠, 돈 안 되는 컨텐츠들을 이런 다양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던집니다. 대중들에게. 두 번째 있는 달려라 방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이버 V라이브, 네이버가 같이 손잡고 하는 건데요.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안 하지 않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 밤 9시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옵니다. 20분짜리 예능물이. 예전에 가족 오락관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6시 내 고향 같은 것도 있고요. 커피도 만들고요. 김장도 담고요. 대중들은 방탄소년단이 TV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매일 보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일주일 하나씩 새 콘텐츠가 나오는 걸요. 대단하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난 한 2017년 방탄소년단의 세계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입니다. 총 56회고요. 이코노미 조선이 지난달에 나온 건데요. 제가 보시면 우리나라는 물론 가장 많습니다. 6억 9,752만 회, 12.4%밖에 안 됩니다. 1위가. 그리고 10위가 보시면 대만이죠. 1억 7,339만 회, 3.1%. 2위가 미국이고요. 숫자가 높은 게 아니라 이 균일하게 전 세계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3위는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보시면 저기 영국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요. 터키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제 책도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리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소통을 잘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책을 썼지만 저는 강연 갈 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SM타운, JYP 그리고 YG라고 하는 3대 기획사의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보시면 겁나 열심히 합니다, 이 친구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SM은 그들의 소속 가수들의 컨텐츠를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금 나오는 가수들 다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방탄소년단처럼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에 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냐 하면 방탄소년단이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두고 지난 한 해 월드투어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그 마지막을 12월 달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파이널이죠. 파이널 콘서트를 할 때. 파이널 콘서트 마지막에 리더 RM이 자신들의 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팬지나 이제 가끔 주시는 말들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요즘 너희가 너무 잘 돼서 좋은데 내 삶은 아직, 내 꿈은 아직 제자리 걸음인데 너희들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혹은 이렇게 하는데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너무 좋지만 마음이 뒤숭숭하다. 저희 정말 처음에 다들 꼬질꼬질하고 그랬어요. 저희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를 알아봐 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꿈,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 저희의 존재가, 저희의 음악이, 저희의 무대가, 저희의 사진, 영상이 여러분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아픔이 100이라면 그 100을 99, 98, 97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희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죠? 그냥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한다, 뭐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한다, 양이 많다 이 이슈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데뷔할 때부터 함께였던 팬들의 정서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공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공감에 대해서 또 강조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소셜미디어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글자 그대로 소셜입니다. 소셜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요? 사회적인. 사람과 사람.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공감이죠.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자기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벽 보고 이야기하고 같은 사람과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사람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라는 특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 미디어들의 발전 단계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미디어지만 어쩌면 그런 미디어들이 만들어왔던
그 많은 공식들을 부정하고 미디어 이전 시대로 다시 돌려놓은 인간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관계 설정과 소셜미디어의 관계 설정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